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유아정 무당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선생님이랑 촬영도 하지만은 이 재물운이 좋아지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재물운이. 재물운. 글쎄, 재물운이 좋아지려고 하면 노력이겠지만 우리가 기원이지. 누구한테? 천지신명님전에, 조상님전에 우리가 있는 재물을 더 크게 해달라고 기원, 또 탕진 안 하게 막아달라고 기원. 누구한테? 하늘에 우리가, 신에게 우리가 기원을 하죠. 정성이죠.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정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한번 하고 틱 마냐? 어? 뭐밥한번 먹어요? 밥 계속 먹어야죠. 먹어야죠. 하루에 밥세끼 먹죠. 부자가 밥 다섯 끼 먹습니까? 뭐 먹는 사람들이 있긴 간식 하겠죠. 먹으면 뭐 다섯 끼 먹을 수 있지만 아무튼 세 보통 끼죠. 세끼 먹죠. 그렇죠. 부자도 요즘 두끼 먹어요. 세끼다안 찾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을 꾸준하게 하는 거야. 어? 기원을.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게 지금 무속인들이, 무당들이 우리 지금 근래 문 밖에 나와서, 궁안 밖에 나와서, 쌍놈들도 구슬하고, 지금 막 그러잖아. 요즘 쌍놈 양반들 모가지당에 끼익 하고, 어? 근데 옛날에는 궁안에서 다 이렇게, 어? 양반들, 벼슬들, 어? 진짜 뭐 귀족들만 구태했어. 그 사람들이 왜 구태? 돈이 많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거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죠. 재물이 늘어나게 해, 벼슬 공무 해달라고, 그렇죠. 기원이야. 그래서 구슬했어. 그치요? 구슬하고 조선왕조 500년 때다 그렇게 했잖아. 막 이렇게 양반들, 벼슬했던 사람들. 그래 구태해놓고 기생 불러다가 구타고, 막 신녀, 궁녀들이 다 구타고, 막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다 무당이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기원을 하고, 진짜 벼슬했던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 그렇게 했으니까, 그들은 잘살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제 무속인들이, 이렇게 무당들이 기원을 많이 하지요. 그 가정을 위해서, 정성을 많이 들여주고, 이제 공을 많이 닦고, 이러면 정말 힘들었던 게, 내가 재물이 빠지려고 그래. 뭐 그러면 기도로 우리가 또 막고, 초안자루로 키면서, 한번 켰다고 좋은 게 아니라, 또한번 키고 나면 또 다시 새 초를 또 켜서 또 키고, 그 제가 안 좋은 그 기운을 다 막잖아. 막아서 초를 자꾸 키면서 밝혀주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재물이 자꾸 상승이 되고, 좋아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핵심은 그럼요. 정성에 이라고 봐야 정성이죠. 되겠네요. 무당도 정성이 가득한 사람은 무당들도 잘 살아. 무당들도 잘 살아. 무당이 꼭지점을 찍잖아. 완전히 바닥을 찍잖아, 무당님들이. 완전 거지를 만들어 놓잖아. 아픔을 주잖아. 죽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 초를 한 자루씩 밝혀가면서 신을 받고 섬겨가면서 어떻게 돼? 상승을 하잖아. 점점 상승하잖아. 그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잘 들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무당님한테 이렇게 같이, 협동, 협심으로 하면은, 다들 재물운이 있지 않을까 싶어, 나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